귀에 숨는 거거든요. 예? 이게 만약에 두두에게 터키를 뻗을 수만 있다면 이거 어디 귀 앞에서 그리고 이어지면서 아니 리퍼 아 진짜 킬각이 나왔죠 뒤쪽으로 날아가면서 다시 보시죠. 이즈리얼이 아무리 생동기가 좋다고 해도 카이사가 그런 거를 한 번에 더 잡아먹는 픽 중 하나라서 근데 이건 안딜의 대응이나 리퍼의 약간 후진이 또 아주 좋았어요. 창 일단 지우라면 질렀고 이게 유지력이 좀 아쉬운 입장에서는 체력 긁히는 거는 계속 아쉬워서 예 그걸 준비하고 예. 있고 아 이거는 싸우기 전에 저인데요. 이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? 저 있어요. 전이 상실. 야 이거는 카이사리 달리 부킹 특히 어이구 이런 거 아유 체력 채웠고요. 안딜이 안딜비로 안딜비로 아니 이었죠 싸우기 전에 너무 그럼 버스 버스 안딜 안딜비로 일단 요 이거를 일단 뛰어주자 이거 그러면 어 그렇지 선 총력 리퍼 날아가요 리퍼 리퍼 악살 리퍼 와 지금 일단 2, 3, 9 상관없네요 리퍼가 타입 나왔어 타입 나왔어 또 한 번 트리플 킬 잡아냈고요 결국 위쪽에 남아있는 건 든든만 있습니다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지예 광동 프릭스입니다 지우가 돌아다니면서 총까지 내야 되거든요 카이사의 강점이 또 날아가는 겁니까? 예 사이드 그게 들어가서 굉장히 잘하는 요걸 한번 여기 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네 든든히 차려놨거든요 차려놨는 그 밥상에서 탈출 밥상 기억기 불도 더 달려요? 가지 마라 아이 와 농심 레드포스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? 싸움을 열던지 싸움 바론을 치던지 바론 아 사실 다 너무 사실 네, 이게 PPT 발표하면 다 그냥 커트 근데 어쩌겠어요 파밀려요 리퍼에 따라서 난리라고 그럼 다 뛰어요 난리칩니다 그리고 리퍼가 때립니다 네, 위에 불독도 살았고요 피셔 제거 리퍼가 뭘 해보고 싶은데 이쪽 치우 컨찬 그리고 리퍼도 그 와중에 또 네 그냥 어유 한 입만 아 그럼 텐들이 들어왔습니다 만 일단 누구 아 저도 살아요 기대 광동 프렉스입니다 어 눈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광풍이 너무 몰아쳐서 아 눈이 뜨겁다 아깝다 아 저희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광동 프렉스가